제임스 주일 말씀. 이긴 자야 내가 받은 것을 뺏기지 않도록 충성해라. 정명석 목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는 신약 초창기 때부터 세운 교회들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밧모섬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 계시하셨습니다. 요한은 다른 사람들이 다 죽었기에 한이 되어 악착같이 기도하며 계시를 받았습니다. 위대한 계시자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계시자는 누구일까요?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온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믿는다 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계시를 잘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입니다. 임금 앞에 우정승, 좌정승과 같은 큰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은 천배, 만배 축복해 주십니다. 다니엘의 계시와 요한의 계시가 맞는 것이 많아요. 성경에 나온 6개 교회의 얘기를 한마디씩 해주시고 핵심인 빌라델비아 교회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고 견디고 환난도 이겼으니 잘했다 라 하시는데 지금 이 시대에 해당되는 교회와 개인도 있습니다. 아직도 환난, 핍박 못 이기고 싸운 자가 있으니 기도해 줘야 됩니다. 개인마다 다 달라요. 환난이 자기 신앙의 부족으로 오는 것도 있고 날짜가 날지 않고 걷다가 오는 환난도 있고 본인 잘못으로 오는 환난도 있습니다. 잘 판단해야 됩니다. 자신이 이겨야 됩니다.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겼기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환난 이겼는데 책망할 것이 있다. 처음 사랑을 찾아라. 처음 사랑을 잊었는데 잊은 것이 문제다. 안 찾으면 촛대 옮기고 다른 자로 행하겠다.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으로 우리도 처음 사랑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정명석 목사님은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따라오는 나이 먹은 사람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연이 눈물겹고 감탄이며 진짜 보물이라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초창기 때부터 변함없이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면 가장 기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동의를 하십니다. 충성자가 아니면 못 따라옵니다. 충성된 자들은 따라왔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은 중후하고 무게가 있어요. 경력의 무게가. 중후한 것은 자기가 해놨기 때문에 그 무게가 나갑니다. 나이는 속여도 그것은 못 속입니다. 초창기 때부터 뛴 사람 때문에 역사가 돌아가고 있어요. 처음 사랑을 잊지 마라. 사랑의 마음 변치 않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 사랑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젊다 하며 열심히 뛰고 달리기 바랍니다. 첫사랑을 꼭 찾아야 됩니다. 서머나 교회에게는 앞으로 오는 환난이 있으니 이기라 말씀해 주셨으며 버가모 교회는 물질, 경제를 중심해서 육적으로 치우친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통 말씀을 전하지 않고 다른 교훈을 전하는데 돌이켜라. 그릇된 사고들 해개치 않으면 안 된다 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우상적 신앙하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우상화하는 신앙을 하면 안 됩니다. 우상화 신앙은 맹종적으로 따르고 무조건 절하고 굴복하는 거예요. 주권자가 될지라도
하나님은 주시지 않으시니 회개해야 됩니다. 4대 교회에게는 너의 신앙이 죽어간다, 큰일 났다, 정신 차려라, 바로 살아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평하고 헐뜯는 사람은 다 죽어가는 신앙입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은 불만, 불평, 헐뜯는 사람으로 잘하는 사람을 따라가면 됩니다. 붙잡아주고 일으켜주면 살아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하긴 하는데 조금만 하다가 마는 자, 즉 완벽하게 100% 못한다라 말씀하셨습니다. 의의 행실을 해서 올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라. 심령의 눈, 신앙의 눈, 생각의 눈을 제대로 떠라. 나는 너희 미워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책망한다. 열심히 회개하라. 잘못을 뉘우쳐야 된다. 다시 처음 신앙을 갖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사람들 말씀 듣고 고치면 됩니다. 얼마든지 화끈하게 할 수 있어요. 충성으로 하면 됩니다. 꾸준하게 하면 됩니다. 하고 싶도록 해주면 됩니다. 옆에서 하면 따라갑니다. 정명성 목사님이 이제 와서 열심히 뛰는 자도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눈물로 기르지 않으면 망한다는 말이 있죠. 신앙의 자식들. 충성으로 하면 됩니다. 확실히 뜨겁게 하면 됩니다. 냉철해야 될 때는 냉철하게 해야 됩니다. 꼬이는 자, 잘못된 자들에게는 냉철하게 하며 교훈을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 빌라델비아 교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 면류관을 뺏기지 않도록 하라. 충성하고 열심히 해서 면류관을 줬다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면류관의 종류 궁금하시죠? 그럼 어떤 면류관을 주셨고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면류관은 어떤 게 있을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구원의 면류관, 두 번째는 휴거의 면류관으로 하나님이 보낸 자의 말씀을 듣고 살면서 구원받은 것이 구원의 면류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삶이 다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같이 찬련 혼인잔치, 보낸 자 통해서 베푼 그때마다 잘 되게 해주고 이상세계를 살게 해준 면류관입니다. 네 번째는 건강하게 뛰고 달리게 해주신 것이 최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죠. 받은 것도 못 누리고 못 먹어요. 건강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야 됩니다. 정명석 목사님도 건강을 위해 예습니다. 건강에 면류관 뺏기지 않게 꾸준히 운동도 하시고 검사도 받으시는데 건강에 대해 절대 자신하지 말고 지키라며 평소에도 늘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먹고, 입고, 자고, 환경 축복 주신 것. 지금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다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앞으로 크면서 더 많이 받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형상과 모양의 축복을 받아 기쁨과 희망이 차고 넘쳐 살고 있지요. 세계의 교회들 수십억이 믿고 있지만 황금천국을 가려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실제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변함없는 대상이 되면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100% 해야 됩니다. 자신 있게, 힘나게, 능력껏 하고 능력 없으면 받아서 하면 됩니다. 아름다운 몸을 갖고 멋있는 젊음을 갖고 사정없이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는 거예요. 목숨 걸어놓고 해버리는 거예요. 축복을 뺏기지 말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신부들이라 웬만한 것은 다 해주셨어요. 안 해준 것은 앞으로 해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님을 믿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더 믿음이 확실해진 면류관이 큽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주가 함께하는 것이 큽니다. 지식, 지혜, 생각의 면류관, 마음, 정신이 하나님께 향한 면류관, 불같이 증거하는 면류관이 자기 신앙의 면류관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전도한 자들이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이 다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뺏기면 안 된다. 이제 어떤 것이 면류관인지 알았죠? 면류관에 대해 알았으니 뺏기지 않도록 뺏기는 조건에 대해서도 알려주신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치를 잊으면 뺏긴다. 얼마나 귀한지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가치를 모르면 뺏기고, 가치 모르면 가치 못 갑니다. 둘째, 게으르면 뺏긴다. 셋째, 충성치 않은 자는 뺏긴다.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 같이 에덴 동산 뺏긴다. 회개해서 뺏기지 않도록 하라. 넷째, 주와 일체되지 않고 삼위와 일체되지 않으면 뺏긴다. 다섯째, 항상 일체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뺏긴다. 여섯째,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를 사랑하는 것이 미달되면 뺏긴다. 뜻은 맞는데 사랑이 없으면 뺏깁니다. 사랑 때문에 줬는데 사랑이 없으면 참여할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사탄에게 지면 뺏긴다. 사탄이 안 보여도 자기 행위로 사탄을 깨달아라. 정상에서 벗어나면 사탄이 침범한 것이다. 여덟 번째, 꼬이는 자, 악평자의 거짓말을 듣고 따라가면 받은 것을 다 뺏긴다. 주를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면 뺏긴다. 아홉 번째, 죄도 없는 형제를 미워하고 흠 잡는 자는 뺏긴다. 무지하면 뺏긴다. 말씀 기약에 안 여기고 기약에 실천하지 않고 세상으로 치우치면 뺏긴다. 열한 번째,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니 건강 뺏기지 말라. 열두 번째, 첫사랑 잊으면 뺏긴다. 열세 번째, 담대하지 않으면 뺏긴다. 담대해라. 14번째, 100% 안하고 희적부적하면 뺏긴다. 100% 관리하고 100% 실천하라. 자기관리를 꼭 해야 됩니다. 자기관리 안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뺏기지 않도록 충성하라. 뺏길 수 있는 여건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심각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절대 뺏기지 않도록 항상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살아야겠습니다. 마귀와 사탄을 이기고 늘 기도하고 늘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길 바라며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